안녕하세요. 샤론 로즈 마스터 차영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본인의 혼자로부터 시작하지만 멤버십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도 있고 리더라는 게 과연 어떤 거지 이런 걸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오늘 리더십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리더. 리더는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리더라는 거는 목표, 비전 그런 걸 먼저 보고 이 미리 어떻게 짜여져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저희 애터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이제 사업을 저희가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비전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비전을 보고 갈 때 대부분 사람들이 리더는 막 가다 누가 우리가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셀프 리더예요. 특히 우리 사업은 이건 나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스폰서, 파트너 뭐 여러 가지 또 라인과 틀린 형제 라인이 있다 보니까 셀프 리더하고 자기 혼자 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하다 보면은 뭐 스폰서 어때, 파트너 어때 이런 갖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이제 소비자로 1년 2개월 소비자로 쭉 지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비자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알아보고자 할 때도 혼자 알아봤고 그 다음에 사업을 막 전개할 때도 혼자 막 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스폰서가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파트너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모르고 혼자 그냥 열심히 했던 어떤 한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혼자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혼자 막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했던 시간이 1년이에요. 근데 그 1년 동안 내가 계속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했던 게 어쩌면은 리더로서 가는 길이었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알아보고 여기다 시간 투자를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이걸 알아보고 계속 혼자 알아보다 보니까 괜찮잖아요. 아 이건 투자해도 괜찮겠다 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내가 하던 일들을 하나씩 접기 시작했죠. 접기 시작하고 여기다가 뭘 했냐? 몰입했어요. 몰입.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몰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뭐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했지만 한 발만 이렇게 걸쳐놓고 막 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라는 거는 우리가 이 비전을 지금 닥쳐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비전을 현실로 바꾸고자 하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가보지도 않은 게 우리 회장님이 가보지도 않은 길을 계속 갔잖아요. 계속 계기비행처럼 두렵지만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지만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과연 나한테 어떤 결과로 나한테 다가올지 모르지만 내가 봤던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계속 비전을 보고 가기 때문에 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비전을 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믿음과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애터미를 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내가 검증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이게 믿음하고 확신이 반드시 들어선다면은 중간에 어떠한 과정이 내게 온다 해도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더가 우리가 보통 하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리더는 비범함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대로는 절대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함을 버리고 뭔가 비범한 그런 특성을 갖는 것이 리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리더에 대한 거를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정의를 여러 가지로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알아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알다시피 이걸 저걸 별걸 그죠? 우리가 정상이라는 게 어떤 산이잖아요. 어떤 산을 향해서 여기를 가고 있는데 이 산을 향해 갈 때 우리가 탄탄하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작은 돌멩이도 있고 큰 돌멩이도 있고 계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울퉁불퉁한
땅도 굉장히 울퉁불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넘어가고 뭐 비켜가고 큰 돌멩이 있을 땐 또 비켜가기도 하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정상, 이 목표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이거를 사업으로 약간 빗대어 봤을 때 가다가 힘들면 멈추는 사람도 있죠. 아, 난 더 이상 못 가 하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 끝까지 가볼래 하고 가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그거를 가야 되겠다는 목표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를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가는 거거든요. 자신 있게 가는 거에는 어떠한 것도 저는 걸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확신이 있고 뚜렷하면 가다가 아, 나 이래서 힘들어서 나 못해, 이래서 나 못해, 이래서 파트너가 이래서 정말 나 화가 나, 뭐 스폰서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 가다 보면은 우리가 같이 간 게 우리가 멤버십을 짜는 일이잖아요. 항상 스폰서하고 나하고 파트너 이 세 분이 계속 연결이 돼야 돼. 그러면 또 이 파트너가 언제는 나가 되게 되면 또 나로부터 또 파트너 이렇게 세 사람이 계속 연결돼서 이게 조직을 계속 키워나가는 일이거든요. 멤버십을 계속 키워나가서 큰 그룹을 만드는 일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8년 차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했지만 8년 동안에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꾸준히 계속 만들어 나갔어요. 그리고 내 멤버십을 보면은 한쪽은 빨갛게 된 데도 엄청 많아요. 여기도 빨갛고 저기도 빨갛고 굉장히 빨갛게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멤버십이 계속 더디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줄지는 않아요. 계속 늘어나고 빨간불이 켜져서 빨갛게 되더라도 또 새롭게 또 나오고 해서 계속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 스폰서하고 파트너가 사실 중요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하고 나하고 파트너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스폰서가 내 마음에 딱 맞겠어요. 그죠? 파트너도 제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도 어떻게 해서 다 틀려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내가 자녀를 키워도 본인이 큰애 작은애 다 타고난 그런 성품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교육 방식으로는 똑같이 키울 수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도 스폰서와 나를 외고 파트너와 스폰서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파트너는 우리가 자신이라 생각하고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지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스폰서는 나보다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탓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탓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장점을 갖고 다니는 사업이죠. 네. 그래서 이 사업에 어찌됐든 간에 캔 그룹의 리더가 되는 거고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작게 하면서 계속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순간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가 한 명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폰서예요. 이미 스폰서인 거예요. 나만 있을 땐 괜찮지만 어쨌든 소비자가 한 명 생기든 또는 나와 같이 이 사업을 할 사람 파트너가 생기든 그분은 이미 스폰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뭔가 나와 내 생각과 틀렸을 때 스폰서와 나와의 생각이 틀렸으면 아, 왜 스폰서는 이래? 왜 스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다 그들도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장점만 보고 가는 사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입할 때 다 여러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여기 모이게 되거든요. 다양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항상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이게 참 장점이구나, 이게 장점이구나, 이렇게 장점만 봐야지 이 사업이 계속 그룹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하다 보면 막 이래다가 딱 부딪힐 수도 있어요. 또 파트너와 부딪힐 수도 있고 스폰서와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사업은 어차피 나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향이 다 틀리거든요. 그 성향이 어떻게 나한테 다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향을 서로 스폰서한테도 맞추고 또 파트너한테도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이 사업의 조직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사업이 지금 한 10년쯤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몇 년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애터미는 원래가 목표가 어디냐? 100년이거든요. 애터미의 목표는 100년이라면 지금 우리 몇 년 됐죠? 10년이 된 거예요. 지금 100년에 100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년이 됐다면 이제 겨우 우리 10분의 1 지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00년을 목표로 하는 10분의 1 지점이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놓이겠냐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가 않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만약에 100년 후에 우리가 100년 후에 살아있을런지 모르겠지만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아, 애터미를 창업하신 분이구나. 애터미의 10년은 창업세대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애터미를 창업했던. 그러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 분들은 창업세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내가 애터미의 창업세대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뭔가 자부심도 느끼고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로서 우리가 지금 출발은 했지만 100년을 향해서 가고 100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겨우 우리 몇 조였죠? 이제 1조, 국내 1조에서 지금 좀 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때? 100조가 되는 게 물론 굉장히 이제 확산 속도가 커지겠지만 그걸 보게 되면 아직도 점 하나 찍었다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국이 열리고 또 베트남이 열리고 하는데 지금 여지까지 왔던 10년이 중국이 열린 순간 10년이 1년으로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갖춰야 할건 뭐냐면 파트너가 오히려 없을 때더 좋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파트너가 없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배우고 끊임없이 또 생각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리더십에서 제가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첫 번째가 저는 배우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계속 파트너가 강의를 한다든가 뭐 제품 강의를 한다든가 뭐 어떤 강의를 해도 계속 노트로 적거든요. 물론 제가 안 하려고 세다가 이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기억력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일반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 나가는 순간 95%가 날아간다죠. 5%밖에 안 남는데요. 근데 그나마 적으면서 들으면 30%는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적어요. 적고 또 적고 적은 걸 또 적고 하는 이유는 적자 생존. 제가 얘기하거든요. 적어야지 생존한다. 그래서 계속 적자 그래요. 그 어떤 말이면 기본 마음이 배우는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더로 가는 것의 첫 번째는 배우는 마음을 그게 그 자세가 저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기본이 배우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가 되는 덕목 중에 가장 또 첫 번째 배우는 자세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사람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업이 계속 사람과 함께 만나는 계속 사람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나 혼자서는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써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이 좋은 정보를 나 혼자만 알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아는 지혜가 생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아는 지혜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군가 우리가 계속 만나야 돼. 계속 만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두려운 게 아 이거 애터미를 어떻게 알려야 되지? 제품으로 말하면 정말 쉬운데 제품도 그것도 말하기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안 할 때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았고 내가 바꿔 썼더니 돈이 한 4, 50만 원 정도 절약이 되니까 그냥 막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심리가 좋고 싸면 나만 쓸 거야, 나만 할 거야 이러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가 정말 좋고 싸면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어서 제가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이거를 왔을 때 이건 다단계야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해모임만 갖고 왔기 때문에 몰랐을 때 만약에 다단계야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이 다단계라고 이 애터미가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지 이렇게 마음이 그랬을 텐데 전혀 그거를 모르고 정말 제품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너무나 지금 애터미 한 집 건너 애터미 치약 칫솔 안 쓰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초창기 때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아, 지금 삼성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아, 난 삼성맨이야 이렇게 어깨에 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애터미 하면 애터미야 하고 이렇게 뽕 세우는 날을 내가 반드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지껏나 그 삼성 제품을 안 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삼성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110조를 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회장님이 우리는 100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애터미 제품을 한지껏나 애터미를 다 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다 얘기해보면 다 가입이 돼 있대, 뭐 다 취향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10년 동안에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제품이 걸어 다니면서 말을 해줬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제품력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사람인 거예요. 회사의 이 애터미란 도구는 정말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짜는 건데 과연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일일이 무슨 면접 보고 뽑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 정말 애터미란 도구는 괜찮은데 이 도구를 갖다가 만들고 푸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애터미를 그대로 애터미에서 원하는 대로 원칙대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애터미를 이상하게 변형시키는 또 다른 애터미로 만드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잘 아는 게 결국 뭐냐면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 우리 시스템이 가깝게는 작게는 우리 이렇게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원데이가 있고 석세스가 있고 다양하죠. 한 달에 우리 회사에서 직접 하는 시스템이 10번 정도 되거든요. 그 10번을 과연 내가 애터미라는 거를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라면은 과연 그 중에 내가 몇 번을 참석하고 있을까?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그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갈 수 없어서 택한 게 동영상으로 계속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처해진 환경에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정말 애터미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셨다면 이거를 직접 몰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계속 동영상으로라도 채우셔야 돼요. 그게 내가 리더로서 갖춰지는 리더십을 갖춰지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진짜 마음의 그릇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어때요? 자꾸 배우고 계속 공부하고 또 사람을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고 어차피 이 사업은 거절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가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 또 거절을 당하고 그를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막 어휴 기다렸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업을 할 때 나를 돌이켜봐야 돼. 과연 나는 애터미라는 도구가 나한테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은 그렇게 안 했으면서 본인이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걸 생각을 못하고 누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겨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을 생각해 볼 때 저도 아 뭐야 계속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됐어요. 한번 와보라면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 기억 되게 잘랐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품은 좋으니까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이 좋고 쓰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10년까지 왔던 거는 제품이 정말 좋아. 사실 네트워크 제품은 다 좋아요. 그런데 뭐에 저희는 싸다는 거예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검증이 다 됐어요. 이제는 검증이 다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문제인 거예요. 리더십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라인을 잘못 타서 하란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 해가지고 한순간에 막 무너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로부터 오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한테 올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 했을 때 그냥 막 소비자였을 때는 제 솔직한 심정으로 소비자였을 때는 정말 부담 없었어요. 좋고 싸. 너 써봐.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절약이 될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친구들이 붙었을 때 진짜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냐? 이 사업을 했는데 그냥 나처럼 본인의 일을 하면서 하면 제가 너무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딱 다 하고 여기에다가 올인을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책임을 져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이거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왠지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올 때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이걸 하겠다고 왔을 때에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줘야 된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받아들인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가슴속에 있는 어떤 꿈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꿈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끄집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파트너가 없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나는 열심히 나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경험도 많이 해보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그럼 어때요? 훨씬 다양한 사람이 왔을 때 내가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고. 우리는 이거 진실인데 진실을 설득하는 게 어렵잖아요. 포장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판도라의 상자에 그 보물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이게 딱 열어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자신과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판도라의 상자를 탁 열어서 여기 보물이 있다고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 파워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스마트 파워 리더십에서 우리는 거기에 소프트 리더십하고 하드 리더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하드 리더십은 막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막 명령을 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이걸 하드 리더십이라고 하고, 이 소프트 리더십 뭐예요? 뭔가 그분의 감성을 건드리고 감정을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들 성실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착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서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잘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양보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공간에 같이 팀워크를 이룬다는 거는 리더십을 키우는 게 결국은 팀워크를 잘 이루는 일인데, 그 팀워크를 이루는 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그들 간의 구성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언제 들었는데 이제 건물을 짓는 거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저도 이제 그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땀을 이렇게 짓는데, 분양을 받으면 어때? 막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가보는 거예요. 언제 이 건물이 올라갈까? 언제 갈까? 맨날 가보는데 맨날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땅만 파는데 왜 맨날 땅만 팔까? 근데 이 땅 파는 기간이 아파트 1년 반 정도더라고요. 1년 반 정도 그렇게 맨날 땅만 파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건물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애터미랑 접목해서 봤을 때, 애터미를 만약에 우리가 3년이라고 했으면은 1년 반은 뭐예요? 땅을 파. 이거 결국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소비자 구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끊임없이 소비자를 구축하는 요 순간,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고, 그게 결국은 소비자를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게 튼튼하면 어때요? 이제 건물을 져요.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건물을 짓 때 철근 콘크리트가 튼튼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튼튼해야 된다. 근데 이 철근에는 뭐가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 때 모래하고 자갈 같은 게 막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죠? 여기 플러스 물하고 시멘트 같은 게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골조를 쌓아야 되는데, 튼튼하게 골조를 쌓게 되면 요거를 단단하게 무야인데, 이거를 우리 사업이랑 비교해 보면 모래와 자갈은 우리가 휴먼 네트워크라고 했잖아요. 다 사람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성원 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래와 자갈이 따로 있어서는 절대 몽뚱 결과를 못 내. 다 하나하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고 다 틀려요. 근데 하나하나는 절대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특징을 가진 구성원 각각이 모래와 자갈처럼 다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시멘트는 뭐냐? 이거는 같이 이 구성원 각각이 만들어내는 동심동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꺼번에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산하로 나로 시작할 때는 저 혼자지만 계속 커질 때로 저 나름대로 라인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 구성원 각각은 자기 라인이 아니고 자기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한꺼번에 같이 가야 할 일이라면 이들이 같이 서로 양보하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손해도 보고 기본적인 마음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양보하고 조금 손해도 봐야 되고 서로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조직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각이 나가 잘났어, 나는 모래야, 나는 잘났어, 나는 자갈이야, 내가 얼마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각각이 자기의 개성을 계속 부르짖는다면 절대로 이 조직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직을 끌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성원 각각이 서로 마음으로 서로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라인이 비록 틀려도 항상 마음으로 항상 내가 좀 손해보자, 그 다음에 내가 좀 양보하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가 똘똘똘 잘 뭉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구성원들이 다 있어야지 조직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만 또 그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와 스폰서가 이제 항상 해야 되고, 또 이 조직을 만들어서 리더를 키우는 거는 본인은 곧 지금은 나로부터 시작이지만 결국은 리더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평을 하는 거죠. 과연 나는 이 팀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해질까? 나는 이 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저는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런 말을 듣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팀에서 비록 라인은 틀리지만 누가 평을 해도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괜찮아. 이렇게 다 평을 한다면 그 사람은 리더로서의 자질이 지금 잘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아,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성격이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어때, 자기만 알아, 뭐 손해볼 줄을 몰라, 만약에 이렇게 평해진다면 그 사람은 리더의 자질이 아직 안 갖춰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더라는 거는 누가 얘기를 해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괜찮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라는 게 여러 사람이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아는 지혜라는 거는 내가 사람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날수록 그 경험의 치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동안에 저와 직접적인 1차적인 관계도 많이 만났지만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굳이 내가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안 만나도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다 끌어안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십으로서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또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내 마음이, 가슴이 아파 보기를 원해봐라, 그리고 내가 눈물을 흘려보기를 원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래, 나도 이 사업을 하면서 눈물도 흘려봤다, 가슴도 아파봤다, 상처도 많이 받아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사실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평탄한 사업이 아니에요. 왜? 이 사업이 계속 어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입을 할 때 아이디라는 걸 얻어주는 순간 공짜로 그걸 얻다 보니까 이 사업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정말 이 사업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지금 또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순간 많지만, 월 5천만 원씩 여러분의 통장에 딱딱 월 5천만 원씩 넣어준다고 생각할 때,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 가치를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그 정도가 된다면 어떻게 편안하게 이 사업을 하겠냐고요. 진짜 그런 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내가 진짜 아파 보기를 원해야 되고, 상처받아도 그거 상처를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다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겪어봐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어떤 거든지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면 그게 평탄하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애터미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계속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평탄하다고 하면 재미가 없어. 저도 맨 처음에는 나 혼자 할 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솔직히 나 혼자 할 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리고 혼자 막 했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계속 늘어날수록 겪지 않아야 할 일들을 이제 많이 겪게 되죠. 그런데 돌이켜서 지금 또 지나가서 생각하니까 그것 또한 재밌었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정말 왜 이래야 돼? 내가 이거를 꼭 겪어야 돼? 내가 이 사업 안 했으면 안 겪어도 됐었을걸? 정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또 돌이켜보면은 그래,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또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가 칭찬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하다 보면은 어떻게 평탄하냐고요. 지금 힘들다면 힘든 과정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리더로서 믿은 거 확신이 있고 내가 이 비전만 확실하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나한테 왔다가도 내가 단단하게 믿은 거 확신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가 와도 부딪혀다 나가고, 그런 게 나한테 와도 절대로 나한테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경험을 많이 해야지. 거절도 많이 당해야 되고. 그래서 어때? 내 마음의 상처에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육을 키워서 단단하게 근육을 만들면 어떤 사람이 와도 부딪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것 된 것을 정확하게 봤고 정확하게 알아봤고 비전이 뚜렷하게 보였고 또 비전에 대해서 지금 이미 10년 동안에 검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가 와도 저는 그분을 설득할 수 있다. 왜? 거짓말을 설득하기 아니라 이거 진짜인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가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가도 얘기했지만 내가 리더로서 이만큼 아는 거 하고 요만큼 아는 거 하고 어떤 사람이 그 상대방한테 내 의사 전달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깨뜨려 주겠냐는 거예요. 이만큼 아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이 안에서 끄집어낼 게 많아. 요만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한테 끄집어낼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배우는 자세라는 게 리더는 무조건 끊임없이 배워야 돼.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새롭게 배워야 돼. 저도 지금도 계속 새로워요. 뭐 잊어버린 것도 있어서 새롭기도 하겠지만 계속 이런 것도 있네 또 배우고 이런 것도 있네 지금도 배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이제 됐어 나 이 정도면 다 알아 하고 그 다음에 막 가서 하잖아요. 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나 애터미는 기존의 어떠한 일보다도 정말 틀린 거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비우셔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을 비워야지 여기에 애터미에 대한 걸 정말 진실 이 여기에 치곡치곡 쌓여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을 비우지 않아. 요만큼 더, 요만큼만 듣고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오롯이 애터미에서 회사에서 하는 원칙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회사에서 하는 원칙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했던 원칙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원칙을 어겨. 그리고 귀로는 다 듣고 마음으로 다 안다고 해. 근데 원칙대로 안 와요.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려 거기에. 그리고 원칙은 다 잊어버려.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디 나올 수 있지만 중간에 그리고 본인이 이거에 대한 거를 확신이 비전과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배워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이만큼 가졌다면 이 사업을 하면서 나 이거 사업 못하겠어. 안 할래. 못해. 이런 소리는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지껏 왔으면서 이 사업 못하겠어 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별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그냥 리더는 자기가 봤던 그 비전 거기만 보고 그냥 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기도하러 갈 때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오래전 일이에요. 그 남해 보리암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는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뒤늦게 따라갔어요. 먼저 산발대가 먼저 갔고 뒤늦게 이제 퇴근을 하고 가야 돼서 뒤늦게 따라갔는데 도착했을 때 이미 깜깜하게 어두워졌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얘기만 듣고 추측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긴가 봐 하고 이제 우리 친구랑 같이 막 운전을 하고 갔는데 너무 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길이 뒤로 빠꾸 할 수도 없어요. 막 이러고 가요. 이러고 가고 막 거기는 테이프가 다 떨어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금세 호랑이가 뛰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절하게 막 기도를 했는데 저 멀리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리암인 줄 알았던 거예요. 간지 지금 알았던 거 아니라는 걸 얘기했네. 어쨌든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겁나 열심히 갔는데 막 가다 보니까 커다란 돌멩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낭떨어지야. 차는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일행인가 일행이 먼저 갔는데 간 다음에 돌이 떨어진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신랑이 나보고 내리래요. 무서워서 내가 못 내려서 나가 여기 깎아먹더라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깎아먹더라도 지켜보라는 거야. 여기가 다나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 간신히 거기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또 근데 다들 길이 막 차가 얼마나 출렁쳐요. 모든 게 다 이게 튀어 그렇게 하고 막 해서 그 불빛을 간 거야. 두 시간을 걸려서 그 불빛을 갔더니 공사 현장 사무실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막부러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 길이 없대. 지금 거기 길 만드느라고 깎아가지고 공사 현장을 만드는 길인데 그걸 모르고 막 간 거예요. 왜 갔겠어요? 그 불빛을 보고. 그 불빛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어쩌고 막 이랬지만 그걸 견디고 막 간 거예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뒤로 바꿔도 못했지. 계속 이러고 가니까. 그러고 갔는데 그게 공사 현장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갔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거가 정말 내가 원하는 불빛이라면 가는 길이 정말 그렇게 난리가 나도 그곳을 향해서 갈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비전, 믿음, 확신이 나한테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부딪히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에너지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에너지를 어디서 받느냐? 바로 시스템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시스템에 많이 조인하지 않은 사람은 확실히 틀려요. 에너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내 상황에 어떻게 시스템에 완전히 올인하지 못한다면 내가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어차피 나는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내가 이미 한 발을 더디뎌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내가 더디뎌서 나로부터 소비자가 생기고 또 파트너가 생기고 또 소비자가 생기고 이렇게 가는 길이 결국은 내가 리더가 되는 길이거든요. 리더가 돼서 가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 이 비전. 이거에 대한 목표가 확실히 있으셔야지 이거를 가죠. 가다 보면 정말 순탄하지 않은 길을 여러분들이 비전과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마음이 자꾸 줄었다. 없어졌다. 계속 반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리더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를 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갈수록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1단계가 있었을 때는 저도 계속 소통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박명국장이랑 계속 서로 직장을 다니고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 사업을 해도 우리가 하루에 진짜 막 10번 전화할 정도로 계속 통화를 했어요. 계속 통화를 하다 보니까 또 어때요? 계속 얘기거리가 많은 거야.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번 만나면요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매일 만나서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또 있어. 그러니까 보면은 막 통화를 하고 만나서 얘기해. 결국은 끝에서는 또 뭐냐 한참 통화를 하고 또 만나서 얘기해. 그래서 또 전화하고 또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만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리더로 가는 과정에 계속 조직이 어때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소비자가 생기고 또 파트너가 생기고 소비자가 생기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봐서 그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거든요. 우리가 성공하는 길에 이 성공의 8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담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스폰서한테 지금 얼만큼 상담하고 있는지 또 스폰서랑 얼마나 통화를 하고 있는지 그게 성공의 8단계 중에 우리가 매일 하는 것 중에 들어간 게 상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파트너랑은 그래도 많이 하는데 스폰서랑 통화는 별로 안 해. 이상하게. 파트너는 너무 소중한데 스폰서는 뻘 보듯이 보죠. 그런데 반드시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예요. 이 관계가 계속 연결이 잘 돼야지 그 조직이 계속 활성화되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리더가 바로 이제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점점 커질수록 뭐가 제일 중요하다? 소통. 커질수록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냥 스폰서한테도 전화 한번 하기도 하고 파트너에도 전화 한 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스폰서는 끝이야. 왜? 이제 내가 알았거든요. 내가 잘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 사업은 롱런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의 관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처음에 리더로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초심자들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땅에다가 조그맣게 씨앗을 뿌려서 어떤 뭐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뭐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 같기 때문에 작은 뿌리를 막 내리는데 이게 연하게 새순이 솟고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릴 때까지는 리더는 계속 보살펴줘야 돼요. 보살펴 주는데 뭘 해요? 햇빛도 쏴줘야 되고 물도 뿌려줘야 되고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 처음 하는 사람들이 뿌리를 깊게 깊게 내릴 때까지는 끊임없이 물도 뿌려주고 햇빛도 쏴줘야 되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게 점점 커지겠죠. 점점 커져서 내가 굉장히 큰 나무가 되고 잎사귀가 굉장히 많아. 작은 꽃, 작은 잎이 생겼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내가 맞는 부위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계속 커지면 어때요? 계속 커지면 내가 바람을 받는 부위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만큼 내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 바람이 맞은 거 어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나한테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커질수록.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자꾸 키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까먹어서 그런지 막 했다가도 잘 잊어버리는 게 저가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했을 때 좀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르면 앞으로 전진이지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걸로 끝나. 잊어버리지. 그것 때문에 연연해 한다든가, 뭐, 그것 때문에 뭐, 내가 가던 발걸음을 멈춘다든가,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과거는 그걸로 끝나버리고, 앞을 향해서 가야죠. 리더는 멈추지 말아야 돼. 계속 끝까지 가는 게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리더는 멈추지 말고 가야 돼. 어디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커지게 되면, 나도 있지만, 나로부터 퍼진 이 구성원 각각의, 그리고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 그죠? 그리고 이게 각 라인이 틀리지만 이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신뢰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갖춰야 된다 그러는데, 이 파트너들은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나로부터 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스폰서를 생각하는 순간 내가 뭔가 스폰서한테 바라는 게 있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스폰서는 정말 피를 철철 흘려야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파트너는. 그래서 그게 참 이루어지지 않는 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스폰서는 나와 똑같으면 안 돼.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죠. 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이거 다 스폰서가 돈 버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파트너도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 사업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사업을 내가 즐겁게 하면서 내 일이라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탓도 생기지도 않고 힘들어지지가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맞춰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은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와 배려가 결국은 서로 간에 이게 뭉쳐지는 휴먼 네트워크를 했잖아요. 구성원의 관계, 스폰서와 나의 관계, 파트너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뢰와 배려로서 잘 이루어진다면, 그게 결국은 신뢰와 배려에서 이루어지긴다면 그게 결국은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을 짓는 데에서는 굉장히 설계도 막 필요하고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공학 원리가 있다 그래요. 공학, 그 만들 수 있는 원리. 그러니까 그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짓고 진짜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애터미에서도 구성원 각각, 소비자, 파트너 막 이렇게 해서 조직이 튼튼해지려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법칙인 거예요. 법칙. 어떻게 성공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게 건물을 짓는 공학의 원리와 자연의 법칙이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걸 할 때 비용을 들이지 않았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기가 쓰고 있는 거를 바꾸기만 해도 이 사업이 크게 된다는 거를 제대로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키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열심히 배우고 이 안에서 같이 숨을 쉬고 같이 함께 하고 이거를 즐겁게 그냥 재밌게 지내다 보면 어느덧 본인이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항상 내가 기본이 아까 손해배려 했죠. 손해도 하고 배려를 하고 이런 것들 양보하고 손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리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같이 구성원 간의 동심 동덕과, 우리가 이제 건물을 차곡차곡 찔 때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짓려면 튼튼한 소비자 구축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리더십은 이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비전을 향해서 현실을 비전에 가깝게 맞출 수 있는 능력,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배우는 자세, 이게 리더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